안녕하세요, 초다방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게 안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 소개 좀 시켜드려 볼까 하고 영상을 켰고요. 저희 신랑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이렇게 땡땡이 중이고요. 가게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오늘 한번 보여드려 볼까 하고 영상을 켰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드니까 아이들 한 번씩 데리고 나와서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보여드릴 아이는 요 수연이고요. 수연이 지난번에 데리고 와서 키운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지금 금으로 변이 중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입장 하나만 금으로 변이 중인가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요 아이들 얼굴도 살짝씩 변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금으로 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수연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올금으로 만약에 전체가 다 변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하나이만 이렇게 지금은 선명하게 이렇게 변해 있죠. 근데 색감이 요 아이는 그냥 일반 수연 같은데 여기는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르죠? 이렇게. 이 모습하고 초록초록한 모습 아니면 볕을 받은 일조량에 따라서 이렇게 얼굴이 틀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얼굴이 이 아이처럼 이렇게 금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입장도 조금 틀린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 이쪽은 전체적으로 금으로 변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변하는 중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수연도 여기도 이렇게 금으로 변하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요즘에 수연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실내에 있어서 아직 물은 안 들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변해서. 근데 이 얼굴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줄기가 이렇게 자꾸 쳐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다 꽂아줬어요. 그래도 요 젓가락 뽑아버리면 또 축축 쳐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수영이 너무 예쁜 수연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보여드릴 아이들은 요 애완용 속 아이들이고요. 애완용 속 아이들이 저희 가게에서 이제 키우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여름에 잔다고 했는데 잠도 안 자고 잘 이제 유지하고 자라는 것 같아요. 특히 요 아이가 여름 내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지금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요 아이도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 아이는 블랙 캐시미어인데요. 요 아이도 여름에 잠을 안 자고 잘 지내길래 제가 꼬집기를 해줬어요. 9월달쯤인가? 해줬는데 이렇게 자구들이 막 올라오고 있죠. 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블랙 캐시미어도 이렇게 꼬집기 해서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흑법사도 잘 지냈는데요. 얼굴이 얘는 자꾸 줄이고 줄이고 해서 이렇게 너무 작아져서 제가 요번에 2차 꼬집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얼굴이 지금 없고요. 요 아이랑 같이 블랙 캐시미어랑 같이 꼬집기를 했는데 요 아이는 아직 새순이 안 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조금 더디 나는 것 같아요. 흑법사는 이렇게 조금 입장이 많아질만 하면 제가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얘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은 새순이 없고요. 그래도 여름에 잠을 안 자니까 하얗게 앉아서 얼굴이 많이 이렇게 좀 풍성해져 있는 상태예요. 꼬집기를 해줬는데도.
나름 보기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아이는 페스티벌인데 천안에 가서 사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 얼굴 하나만 이렇게 사왔는데 이 아이도 잘 지내긴 지내는데 이렇게 바닥에 붙어서 너무 휑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도 꼬집기를 해준 상태예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얼굴이 사라지고 생장점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자구가 올라오겠죠? 얘도 같이 해줬는데 이렇게 블랙 캐시미어만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났어요. 블랙 캐시미어 얼굴이 커서 그런가 아니면 더 건강해서 그런지 이렇게 블랙 캐시미어만 자구가 이렇게 뽕뽕 난 게 보이시죠? 잘하고 있고요. 캐시미어 아이들 이제 하고 이렇게 애완용소 아이들은 저희 가게 환경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별탈 없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할로윈도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얼굴이 너무 커서 손님들이 오면 항상 놀라고 있는데 이거 다 판매하는 건 줄 알고 손님들이 자꾸 파냐고 물으시는데 이 아이 절대 파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 지내고 있고 이 아이도 여름에 얼굴 안 졸이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얼굴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자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 이 아이도 이렇게 너무 크죠.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 철아, 동훈 철아 예전에 얼굴 이렇게 자고 분리해줬던 아이 기억나시나요? 이 아이 분리해줬는데 이 아이는 이 하나의 개체로 잘 자라고요.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철아가 잘 엮여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철아가 너무 잔잔하게 엮이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동훈 철아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레드 에보니 시리우스 아이도 다시 얼굴이 예전 모습 갖추고 예뻐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자그마하게 까라수도 제가 꼬집기 해가지고 지금 자구가 많이 컸고요. 아이도 애기만 했던 거 지금도 애기만 하지만 많이 컸어요. 리투스도 지금 꽃이 피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 자그마하지만 저기 귀여운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요. 여기 풀리 린자 하나도 이렇게 예쁘게 살짝씩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가게 아이들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보다는 덜 예쁜데 그래도 여기도 이제 가을이라고 살짝 물이 들고 있고요. 요 스파이시도 예뻐지고 있어요. 리온 브레이크도 있고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모습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